네, 세계 최대 테크 박람회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는 뭐 AI 박람회라고 할 정도로 이런 그 CES 2024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1호를 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투자하면서 주가가 무려 4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정호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본사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을 비롯해서 이제 이족 보행 또 사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종합 로봇 제조 회사인데요. 본사는 이제 대전 벤처 협동화 단지에 있습니다. 이정호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와 함께 본사를 둘러봤는데 공간의 대부분을 연구소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연구진들은 로봇의 연구 개발에만 몰두하는 모습이었는데 2002년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신인 카이스트의 연구소인 휴보랩 때부터 이정호 대표와 함께 해온 인물이라 그런지 허울없이 소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이스트 휴보랩 시절에 만들었던 휴보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릴 적 TV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로보팔로 불리는 협동 로봇을 사옥 한편에 있는 무인 카페에서 볼수 있었는데 방문객들에게 음료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차로 15분 거리에 로봇 생산 공장이 있었지만 보안을 이유로 찾아갈 수는 없었고요. 이 대표는 인근 세종시에 부지를 마련했다며 조만간 대전시를 떠나 연구소와 공장이 통합된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연구진들이니까 뭐 쉽게 떠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투자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직원들 이제 삼성전자 직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돌고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진짜 인수를 할까요? 이제 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 CES에서 AI 로봇 볼리를 공개하며 로봇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바 있었는데요. 대형 M&A 가능성과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은 14.83%인데요. 지난해 1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3월에 대주주 지분을 매입해서 지금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당시에 총 투자금은 870억 원이었고요. 3월 지분 매입 당시 창업자 등 7명의 특별 관계자와 콜옵션, 즉 삼성이 이들의 지분을 사들인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행사 기간이 이제 2029년 3월 15일까지고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59.94%까지 확대된다는 점까지는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 바로 요 콜옵션이 이제 인수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인데 네.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확인됐나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행사 기간과 또 지분율만 공개가 됐었고 계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이정호 대표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밝혔습니다. 주목이 됩니다. 예, 이 대표의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삼성전자는 경영진의 모든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한 15%좀 안 돼 가지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지금 2년 후지요. 이제 20%를 추가로 1차 콜옵션을 하게 되어 있고, 네, 그 시점 이후에 또 3년 후에까지 네, 전량에 대한. 이 대표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콜옵션 행사 기간이 우선 1차, 그리고 또 2차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1차는 2026년 3월까지, 이어서 2차는 2029년 3월까지입니다. 기간에 따라 콜옵션 행사 가격이 달라진다는 게 주목할 점인데요. 삼성전자는 1차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약 20%를 한 주당 3만 400원에 살수 있습니다. 이 3만 400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당시에 신주 발행가액입니다. 현재 주가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2차에서는 나머지 지분을 행사 당시의 시장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습니다. 2차 물량은 1차 물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15에서 25% 사이로 추정이 되고요. 이 대표는 차수에 따라서 행사 가격을 이렇게 다르게 설정한 것이 삼성전자의 투자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과 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합의를 봤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2차에 걸친 지분 인수가 완료가 되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는 창업자인 오준호 CTO, 즉현 경영진에서 삼성전자로 바뀌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추가로 투입하는 자금은 계약 가격 그리고 지금의 시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에는 1차가 이제 1천억 원 정도, 2차가 9천억 원 가량이 돼서 총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2차의 경우에는 멀게는 5년 뒤에 있을 일인데 어제 종가로 이제 단순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는 참고용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 로보틱스가 언젠가는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회사의 경쟁력은 뭡니까? 네, 이 대표는 이제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라고 딱 한마디 남겼는데 관련해서도 이제 인터뷰 듣고 오시죠. 감속기라는 것도 한 가지를 제외하고 다 100% 저희가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기업 못지않게 경쟁력이 있어서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가격 경쟁력과 기술의 내재화 이슈로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비 중에서 가장 큰 제품이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의 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동기, 제어기와 같은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1년 창사 이전부터 핵심 부품을 연구 개발해서 내재화한 덕분에 이 원가율을 국내 경쟁사 대비 절반 정도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비슷한 가격대로는 중국의 경쟁사 제품이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성능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고요. 특히 삼성전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에 따르면 두 기업이 최근 협동 로봇을 활용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또 가전, 이러한 제조 공정 라인업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가 끝나는 2029년 글로벌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업의 끝이 당연히 세계 1등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 아마 저는 한 5년, 6년? 5년 정도 보고 있어요. 해외에서 뭐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세계 1위 포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됩니다. 실제 매출은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익성도 궁금한데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해 창사 이래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이 이제 210억 원, 영업이익이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0% 또 280%씩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 가운데는 드물게 2년 연속 흑자를 올리고 있는 건데 이 대표는 올해를 해외 수출의 원년으로 삼고 협동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 즉 ARM을 주력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요. 또 독일에 총판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발판을 마련한 데 이어서 올해 유럽과 아시아 이 전역의 대리점을 늘려 판매 창구를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증권사 역시 긍정적입니다. FN가이드 컨센서스는 올해 매출 425억 원, 영업이익 95억 원으로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영업이익은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